2018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 시상식이 CTS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와 CTS 기독교TV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CTS 기독교TV 고장원 사장의 환영사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김소엽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세계를 휩쓰는 그런 아주 그 근거지가 된다면. 올해 수상자는 특별공로부문 국제팬 세계본부이사 이길원 시인과 선교봉사부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 이선구 목사, 음악부문 지휘자 윤학원 교수와 영화부문 이장호 감독, 공연예술부문 배우 정영숙 권사와 방송부문 성우 고은정 권사 등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은 한평생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작품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예술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로 2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